2016년은 부산행, 터널 등 한국 상업 영화가 성적과 평가 모두를 잡은 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문제작을 꼽으라면 단연 이 두 작품이죠. 바로 나홍진 감독의 곡성,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입니다. 특히 박찬욱 감독은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의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경쟁 부문에 초청된 아가씨에 대한 기대가 특히나 컸는데요. 아쉽게도 경쟁 부문 수상엔 실패했지만 이후 국내외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가씨가 개봉했을 당시에는 영화의 작품성보다 얼마나 야한지가 더 큰 관심거리였죠. 강도 높은 노출 연기를 해야 하며 수위는 타협 불가. 배우 김태리가 연기한 숙희 역의 캐스팅 조건이 알려지면서 이 작품의 수위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높아만 갔습니다. 확실히 아가씨는 지금까지의 한국 상업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수위의 배드신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참 많이 아쉽습니다. 아가씨는 그냥 야하기만 한 그런 영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는 한국 상업 영화에서 수동적으로 소비되던 여성 캐릭터에 주체성을 부여한 작품입니다. 박찬욱 감독 역시 주체적 여성상의 회복을 줄곧 염두하며 영화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가 영화 제목을 아가씨로 지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남성들에 의해 오염된 단어 아가씨를 아름답게 되살리고 싶었다는 감독의 변에 영화 아가씨의 핵심 주제가 담겨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순히 여성 배우 두 명이 주연으로 활약해서가 아닙니다. 아가씨에서의 두 주인공이 여타 한국 영화들에서 소비되는 여성 캐릭터에 비해 특별히 능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두 가지 행동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백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이 구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것을 바라고 그것을 호명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는 유명한 구절이죠. 영화 아가씨에서 주연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고백은 단순한 호감의 표현이 아니라 욕구와 갈망의 솔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중 히데코 아가씨와 백작이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히데코가 하는 말이라고는 주례자의 말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토 우자인 우자인 이모부 코우즈키의 서재에서 음란 서적을 읽는 낭독회 고샤쿠직노 대가 주니마이 감질나는 목소리로 읽기는 하지만 이는 어릴 적부터 코우즈키의 훈육과 처벌에 의한 것입니다. 결국 그 감질나는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책의 내용을 읽기만 할 뿐입니다. 어디에서도 히데코의 욕구와 갈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반면에 한여수키와 있을 때 히데코는 솔직한 목소리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합니다. 처음에 그 고백은 한여에게 하는 명령을 빗대어 나타납니다. 욕을 해도 좋고 도둑질도 해도 좋은데 나한테 거짓말만 하지 마. 알았니? 예, 아가씨. 그러다가 수키와 성관계를 맺게 된 때 히데코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해줘 정말 좋은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해달라고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말하죠. 히데코는 수키와 진심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갈망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평생 인형의 집에 갇혀 이모부의 꼭두각시로 살 텐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용감한 탈출을 감행할 것인가? 그 갈망을 서로가 확인한 순간 바로 히데코가 자살을 기도하는 부분이 아가씨의 결정적인 터닝포인트입니다.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백작과 사랑에 빠질 거라고 설득하던 수키는 자살하려는 히데코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고백합니다. 죽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아가씨. 수키야. 내가 걱정돼?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한 고백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롯이 두 여성 캐릭터의 몫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호명하고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남성 캐릭터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고백에 이어 두 번째는 바로 전복입니다. 여성들은 단순히 서로의 욕구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곡된 남성 우월주의를 통쾌하게 뒤집기까지 합니다. 히데코의 이모부와 백작은 모두 삐뚤어진 남성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모부는 음란서적으로 가득 찬 서재를 소유하며 낭독회를 위해 히데코와 그의 이모를 비인간적으로 훈육시킵니다. 심지어 어릴 때부터 히데코의 입에 방울을 물린 채 체벌을 가하고 이모를 고문시킨 지하실을 상기시키는 등 7日間 自由になるが 지카시즈のことは 이토끼모 忘れるんじゃないぞ. 공포를 이용해 히데코를 일생에 걸쳐 억압해왔습니다. 백작도 마찬가지로 여성을 타자화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시종일관 여성성을 폄하하는 대사나 행동 등을 통해 그가 가진 왜곡된 성 가치관이 여지없이 드러나죠. 여자들은 사실 억지로 하는 관계에서 극성 쾌락을 느끼죠. 자, 이제 속옷을 찢겠습니다. 이렇게 두 남성은 계속해서 히데코와 수키를 억압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히데코와 수키는 억압을 회피하지도 않고 제3의 길을 모색하지도 않으며 억압의 정면으로 맞서 상황을 전복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전복을 통해 그들에게 씌워졌던 여성성의 굴레를 떨쳐내고 마침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죠. 전복은 왜곡된 남성성의 상징이었던 대상을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키는 서재의 음란서적을 찢고 난도질하고 수장시켜버립니다. 그 후 이모부가 무지의 경계선이라고 불렀던 뱀동상을 칼로 내리치죠. 히데코는 백작에게 받은 아편을 전복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원래 이 아편은 히데코가 이모부에게 잡혀서 고문당할 것을 대비해 자살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러나 히데코는 거꾸로 백작과 보내는 두 번째 밤에서 그에게 아편을 먹여 기절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히데코에게 체벌의 공포를 떠올리게 한 방울은 영화 종반부에 이르러 수키와 히데코의 유희 도구로 사용됩니다. 전복이 이루어진 뒤 백작과 이모부는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 둘은 모두 초췌하고 생기를 잃은 상태입니다. 히데코쿠는 맛이 어떻던가? 잘 익었던가? 말로 해봐. 히데코가 어떤 년이가? 그러는 와중에도 둘은 치르지도 못한 히데코와의 하룻밤을 지어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허울뿐인 남성성이 거세되었음에도 아직 그릇된 욕망을 버리지 못한 그들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기만 합니다. 동시에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영리하게 파괴하고 새로운 주체성을 찾아 나서는 수키와 히데코에게는 숭고한 이미지가 부여됩니다. 고백과 전복을 통해 남성의 개입 없이 자기 손으로 주체적으로 여성성을 얻어낸 히데코와 수키. 둘의 대담하고 아름다운 여정에 야한 영화라는 꼬리표만 붙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